유다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는 삶. 내 자신을 세운다. 나를,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본 자세,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이 삶을,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반석,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고 목적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밤낮 주를 위하여, 뭐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나는 죽었고 주가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나의 뜻으로 나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한다.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목자를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 보여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바라는 삶. 내가 많은 것들을 주의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려면 정말 주 예수의 긍휼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루를, 목적을, 방향을 세우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은혜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바라며 긍휼을 기다리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축복된 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